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3가 개봉 일주일 만에 전국 관객 200만 고지를 넘보고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흥행인데요. 미션 임파서블 3를 시작으로 맞는 할리우드 영화의 역습. 영화 주관지 필름2.0 한승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미션 임파서블 3 뭐 대단합니다. 일주일 만에 200만 명이라는 관객 수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제는 뭐 100만, 200만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주말에 훌쩍 100만이 넘어버렸으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 오늘이 개봉 8일째고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제 잠정적으로 그 정도일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지 공식적인 집계는 아닙니다. 왜냐면 주말마다 이제 공식적인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미션 임파서블 3가 기록한 그 첫 주 흥행 스코어가 그 반지의 제왕 3편이었죠. 왕의 귀환 그 영화 다음으로 역대 2위고요. 지난 주말 극장가로 예를 들어보자면 국경의 남쪽 사생결단 맨발의 기봉이 도마뱀이 타 모은 관객보다도 미션 임파서블 한 편이 모은 관객이 훨씬 많았습니다. 164만 명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깜짝 놀라고 있는데 거의 극장 가신 분들 중에 반 이상이 미션 임파서블을 보셨다고 봐야겠죠. 예. 네, 정말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네요. 우리나라 영화하고는 지금.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차승원 씨 주연의 국경의 남쪽하고 이 미션 임파서블 3가 이제 좀 막강히 대결을 벌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본 결과 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접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10분의 1밖에 못 미치는 성적 국경의 남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당했습니다. 그거 제가 맞췄으면 이 자리 아니고 자리 깔고 다녔지만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션 임파서블 3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빰빰빰 이런 음악하고요. 네네.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 제목 브랜드 파워 그리고 톰 크루즈 세 가지 요소가 영화 내용 어떤 건지 사실 궁금하지 않고요. 그 세 가지만으로도 아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되겠지. 국경의 남쪽이 좀 힘든 싸움을 치러야 되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로 정말 무너질 줄은 몰랐고요. 특히나 이것은 지난 그 18주 동안 그 서울적 박스오피스에서 항운영을 한 번도 정상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네. 톰 크루즈가 탈환을 했고 전국 박스오피스를 치면 21주 만에 외화가 이제 그 정상에 오른 거라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함께 극장에 걸린 이 네 편의 한국 영화보다 더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성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 3가 흥행을 하게 된 이유를 뭘로 보세요? 네. 저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일단 재미. 예. 네. 완벽한 상업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대역 없이 그 여러 로케이션 장소로 옮겨다니면서 액션을 펼쳐보이는 톰 크루즈의 원맨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맨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 그 3가 2편 이후에 지금 6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어떤 감독이 연출한다, 누가 출연한다, 뭐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아, 6년이 걸린 이유를 영화를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6년 동안 어떻게 하면 톰 크루즈를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 헐리우드의 네. 그 브레인들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한 흥적들 정말 역력했습니다. 지금은 미션 임파서블 3 그 음악이 또 나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빨리 극장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톰 크루즈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스타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팬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영화 보신 분들은 아무리 톰 크루즈가 나와도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안 헌트라는 그 배역 자체가 요원이 두뇌도 명석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능력이 되게 뛰어난 너무 완벽한 사람인데 완벽한 캐릭터인가 봐요. 근데 정말 영화에서 하지 말아야 될 정도까지도 그 미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하다 이런 말 하면서 투덜거리는 관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무마가 되더군요. 네. 네. 미션 임파서블 3가 나오기까지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렇게 좋은 흥행 결과가 있으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참 준비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톰 크루즈는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영화가 많은 감독들을 교체했습니다. 세븐이라는 영화 있었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그 스릴러였었는데요. 네. 기억하고 있죠. 예, 데이비 핀처 감독 물망에 올랐다가 중도 하차했었고요. 그다음에 나크라고 우리나라에선 잘 안 알려진 영화인데 그 영화 감독이었던 조 카나한 감독이 일정상 맞지 않아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배우들만 해도 뭐 스칼렛 요한슨이라든지 많은 배우들이 뭐 출연을 한다고 했다가 또 일정상 맞지 않아서 중도를 하차했는데 이게 꼭 일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요. 예. 그 톰 크루즈가 이 영화 주연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 주연이면서 제작자입니다.
그러니까 탕 크루즈와 잘 안 맞으면은 감독도 예. 바꿀 만큼 탕 크루즈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네요. 그거는 그냥 감독을 바꿔치웠다 교체했다. 탕 크루즈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정보긴 네. 한데요. 그만큼 탕 크루즈가 제작자로서 능력이 1, 2편에서 보여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탕 크루즈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만큼 그 3편의 감독을 맡은 제이제이 에브람스라는 감독인데 엘리어스랑 로스트 시리즈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네.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첫 영화에서 1,800만 달러짜리 블록버스터 연출을 맡았는데요. 탕 크루즈도 멋있게 나오고 또 기대한 만큼 어떤 오락적인 요소가 풍부한 그런 연출을 해냈습니다. 네, 데뷔작을 뭐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낸 셈이네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미션 임파서블 3 액션이 굉장히 화려한 영화다 보니까 위험한 장면도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탕 크루즈가 대역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 그리고 뭐 독일 베를린 그리고 중국 상하이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로케이션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상하이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뭐 화끈한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톰 크루즈가 목이 너무 아슬아슬해요 지금. 안 죽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톰 크루즈가 이번 영화 찍으면서 사실 그 전혀 안 다친 건 아니고요. 갈비뼈 6대 나갔습니다. 6대 나갔는데 인터뷰에서 한 말이 네. 만일 내가 이 영화에 제작만 하고 주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배우에게 그런 연기를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니까 했지 다른 사람한테 시키기에는 정말 너무나 난이도가 높은 액션이었다 이 뜻인데요. 네. 잘 알고 그 맞는 말이지만 세게 들으면은 자기 자랑인 셈이죠. 예. 그러네요. 예. 톰 크루즈 살짝 이제 몸 생각을 할 나이가 됐는데 네. 과감히 대역을 안 썼네요. 네. 자, 한승희 기자 말씀대로 좀 민망할 정도로 톰 크루즈가 요즘에 자기 좀 그 자랑에 좀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할리우드에서도 좀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탕 크루즈가 그 작년 올해 거치면서 비호감 배우를 좀 약간 찍힌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서 방방 뛰고 했던 그런 모습들. 네, 소파에서 뛰었다고 예, 하죠. 그리고 이제 케이트 홈즈와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죠. 지난달 18일이었던 거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아기를 낳기까지 별별 그런 얘기들 그리고 브룩 실즈라든지 뭐 어떤 다른 동료 배우들이 뭐 사이언톨로지 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뭐 그 우울증약 복용하는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해서 작년 올해 거치면서 이제 탕 크루즈가 만인의 연인에서 연예 뉴스계의 지겨운 남자 약간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3월에 스터프라는 그 영국 잡지에서 함께 야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캠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네. 여행 우리로 치면 여행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정도가 될 텐데요. 네. 탕 크루즈가 그 사담 후세인을 제치고 1위에 40%의 지지를 얻어서 1위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할리우드 뉴스들 많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한 그 뉴스 프로그램에 탕 크루즈 얘기가 세 번이 나와요. 뭐 미션 임파서블 관련해서 나오고 네. 케이트 홈즈 관련해서 나오고 또 자기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뭐 학대당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좀 지겹다 이런 인상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 뭐 영어권 국가에서는 조금 옛날의 이미지와는 다른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생긴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래요. 소식도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영화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정도로 비호감일 줄은 사실 좀 몰랐거든요. 네. 사담 후세인을 쫓았다는 그러네요. 거.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점들이 이번 영화 흥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미국에서는 좀 예상했던 만큼의 반응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요일 개봉을 해서 조금 일찍 개봉을 했는데요. 다 그 전 세계에서 개봉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박스 오피스 결과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당연히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에 비해서 한 1,0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벌었다라는 네. 게 있었고요. 아이세이지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있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예, 아이세이지 2보다는 2천만 달러, 그러니까 20억 정도 더 못 벌었다. 그래도 첫 주말에 뭐 한 480억 정도 벌었나요? 그러니까 많이 벌었죠. 근데 네. 이름값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좀 생각보다 덜 벌었고 그리고 관객 그 성별과 연령을 조사를 해봤는데
액션 영화긴 하지만 톰 크루즈가 그 여성 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팬들이 전체 관객의 45%, 그러니까 50%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아, 그 톰 크루즈의 개인적인 이제 어떤 사생활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승자는 톰 크루즈죠. 아주 안 되지 않았어요. 잘 됐어요. 네. 예. 자, 미션 임파서블 3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저나 이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스크린 쿼터 때문에 우리 영화계에 좀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미션 임파서블 3의 흥행으로 우리 한국 영화계가 좀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 올해는 독일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여름 시즌이 겨울 시즌과 양대로 굉장히 관객들을 많이 모으는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축구 쪽으로 많이 쏠리겠다라고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여름 시즌이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5월 초서부터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이 한국 영화 4편 관객 모은 것보다도 더 많이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하니까 네.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고요. 방금 전에 이제 그 김기중 기자 리포트 했다시피 네. 7월 1일서부터는 한국 영화 스크린 쿼터 음유상영 일수죠. 반으로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외화 쪽으로 주도권이 뺏기다 보면은 영화 그 관객들의 취향이라는 게 꼭 한국 영화만 봐야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점점 이렇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참 이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좀 걱정이 되네요. 관객의 네. 입장에서는 볼 영화가 많아져서 좋기는 한데 네. 또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그런 입장, 관객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 이 한국 영화의 위기 소식이 반갑지만 않네요. 예. 뭐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5월 17일에 다빈치 코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죠. 네, 지금 네. 뭐 기대작으로 또 꼽히고 있어요. 가장 네. 보고 싶은 영화로. 이 영화 또한 뭐 시사회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개봉을 할 생각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나오는 그 영화가 물벼락 블록버스터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덥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 해양 블록버스터 그 포세이돈이라는 영화가 또 네. 5월 31일 지방선거일이죠. 그날 개봉을 하고요. 6월에는 엑스맨 3, 그리고 7월에는 캐리비안 해적의 두 번째 속편,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슈퍼맨 리턴스가 이제 7월 17일 재연절에 이제 상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줄줄이. 사이사이에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마이애미 바이스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매년 뭐 여름 시즌이 되면 할리우드 영화들 볼 게 많고 공습이 시작된다라고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영화, 또 한국 영화 쪽에 있는 분들로서는 긴장을 시키는 영화들이 많은 네. 포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외화들이 줄줄이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이와 대적할 만한 우리 한국 영화들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실 대적이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6월에 유화 감독, 말죽거리 잔혹사 연출했던 유화 감독이 비열한 거리라는 조인성 씨 주연의 그 멋진 액션 무비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7월에는 또 천만 신화를 기록한 실미도의 강우석 감독의 신작입니다. 한반도라는 팩션 영화가 있고요. 또 7월 27일에는 괴물이라는 봉준호 감독이죠. 그렇죠. 예. 그 영화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영화도 재밌는 영화도 되게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영화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편갈라서 한다는 게 무리가 있어요. 축구를 예를 들다면은 전 국민이 모두 한국 편을 들고 미국 편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만 그럼요. 네.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미국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한국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뭐 지고 싸우고 이기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네.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국 영화의 어떤 상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로서는 약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랄까 그런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영화 많이 보시고 일단은 축구에 관심이 가더라도 영화를 좀 많이 보시고 네, 또 한국 또 작품성으로 영화. 또 승부를 걸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그게 안 통한다니까요. 그래요? 자, 어쨌든 이 미션 임파서블 3와 똑같이 개봉한 우리 영화 국영의 남쪽이 초반 관객몰이에 실패해서 개봉관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영화들 뒷심을 좀 받아서 할리우드 대작들 사이에서 꿋꿋이 버텨나갔으면 생각이 듭니다. 한승희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